네, 안녕하세요. 눈컴퍼니 소속 배우 우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방영이 된 거는요, 그 TVN 월화 드라마 이제 반의반이라는 작품에서 이제 그 민진환이라는 역할로 이제 출연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 공개가 안 됐지만 넷플릭스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작품에 우신이라는 역할로 참여했습니다. 그거는 촬영을 마쳤고요. 그리고 마우스라는 드라마로 그 내년 2월부터 또 인사드릴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눈컴퍼니랑 함께 한 지가 올해로 이제 딱만 2년째 정도 되거든요. 네, 작년에는 좀 정신없이 적응하는 시간이었다면 올해는 좀 이렇게 돌아보고 좀 부족한 부분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이제 많이 배우고 채워서 좋은 연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런 한 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해 봤던 오디션 중에 그 지금 우리 학교는 오디션이 좀 기억에 남는데요. 그 오디션을 그냥 자유연기 두 가지로만 이제 감독님하고 이제 피팅 감독님하고 같이 봤었는데 뭔가 막 제가 막 열연을 해가지고 기억에 남는다기보다는 천천히 좀 시간을 두고 오래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 이런 얘기까지 오디션에서 나누나 싶을 정도의 사적인 얘기도 나누고 그리고 결국 이제 작품도 같이 하게 되고 너무 멋진 감독님과 그리고 스태프분들, 배우분들 만나서 함께 할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래됐나요? 7년. 아직 열심히 해야 되고 가야 될 길이 너무 멀어가지고 제가 뒤돌아본 적이 없는데 지금 한번 돌아보면은 너무 짧았네요. 그좀 정신이 없었고 이제 막 이렇게 뭔가를 쫓아가기에 급급했던 것 같은데 좀 앞으로는 여유를 좀 가지고 그럴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얼마 전에 되게 멋진 말을 해줘가지고요. 여유가 있는 사람은 뭐 반드시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그런 사람이 될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12월에 이제 겨울밤에라는 이제 독립장편이 개봉합니다. 근데 그 영화가 좀 구조적으로도 되게 특별하고 평소 보시던 영화랑 조금 다른 결의 영화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고 혹시 좀 어려운 시기지만 극장에 와서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작년에 했던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를 되게 재밌게 촬영했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하기도 했는데, 지금 또 다시 만약에 해본다고 하면은, 그 조세비를, 이제 최봉기를 또 굉장히 즐겁게 또 여러분들한테 또 즐거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또 드네요. 최근에 그짐앤 앤디라는 이제 짐 캐리 배우가 나오는 그 넷플릭스 다큐를 봤어요. 근데 그게 제가 좀 고민하고 있던 것이 있었는데 뭔가 이렇게 그게 좀 뚫리면서 갈피를 살짝 잡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은 꼭 한번 봐보세요. 올해는 뭔가 계속 귀여운 거를 많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산에도 자주 가고 산에 가서 막그 초록의 것들, 그뭐 나무라든지 이제 자연에 있는 것들을 많이 보면 좋겠다. 그리고 친구네들 멍멍이들이 되게 귀여운 애들이 많아요. 저는 지금 여건이 안 돼서 함께 살고 있는 아이가 없는데 그 친구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놀러 가면서 보면은 그게 요즘 좀 제일 큰 행복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최근에도 좀 그런 고민을 하긴 했었는데 이제 어떤 군에 있는 배우가 돼야 될까? 아니면 어떤 모습의 배우가 돼야 될까? 근데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한테 주어지는 역할들을 좋은 인물로,
그리고 그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열심히 만들다 보면은 어디로 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오래오래 연기할 수 있는 배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 회사 식구분들이랑 배우들이랑 다 엄청 친한데요. 이렇게 뭔가 차려놓고 있으니까 되게 어색하고 또 색다른 기분이 듭니다. 자주 해서 이 어색함을 또 깨고 또 즐겁게 편하게 더 다음에는 잘 대화할 수 있도록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이런 기획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눈컴퍼니는 사랑입니다. 요즘 또그 코로나로 많이들 힘드시죠? 그리고 답답하시고 그럴 텐데 이제 내년에는 그래도 또 좋아지지 않을까요? 남은 한해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년 계획도 알차게 잘 세우시고 올해도 내년도 또꽉찬한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